한참인 거를 결코 포기하지 뛰는 않습니다. 뛰는 동안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마지막인 만큼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도 많고 차민걸이랑 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경주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요. 경기장에 나가기 30분 전 지하 대기실. 유미라 기수와 차민걸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눈빛만 보고도 마음이 통합니다. 드디어 출전입니다. 봐봐.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전하는 기수들 파이팅! 101번째 출전이잖아요. 마지막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첫걸음을 떼어봅니다. 이런 차민걸의 도전을 응원해주는 팬들도 유난히 많습니다. 차민걸 파이팅! 아이고 다 알아보시네. 마지막인 것도 아는데요. 자기가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치는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 좋으니까 그동안 고생했다고 꾸준히 그래도 사고 없이 이렇게까지 길게 뛰기도 힘든데 이 정도 고생하고 쭉 마라톤처럼 쭉 달리는 게 참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관객들의 함성이 크게 느껴집니다. 차민걸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하겠다는 거겠죠. 드디어 차민걸이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관객들의 함성이 용기가 생깁니다. 자, 이제 출발 게이트로 들어섭니다. 네, 경기는 단 2분. 이번이 경주마라서 1등을 목표로 달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숨소리가 아주 목물이 나. 경기가 시작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1등.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민걸 자꾸 뒤처집니다. 그러나 100번의 경주 최선을 다해 달린 것처럼 오늘도 차민걸은 또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려. 네, 이런 투지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겠죠. 좀만 더. 하지만 차민걸의 모습 도전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 1등만 있겠습니까? 1등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수없이 도전하는 과정이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차민걸의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처럼요. 예. 그렇게 차민걸의 도전은 끝이 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도 애써서 고마워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경기를 마치고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차민걸. 잘했어? 고생했어? 마지막까지 달려준 차민걸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날의 경기 차민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만치 앞서가는 말들을 따라잡으려 할 수 있는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14번 차민걸은 1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오늘도 나가기 전에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이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래도 끝까지 기억될 것 같아요. 이날 차민걸은 14마리 중에 12등이라는 성적으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간 차민걸을 응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달리고 싶은 만큼 열심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차민걸 1등보다도 행복한 말이 아닐까요? 영원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경주마로 기억이 될 겁니다. 아이고 제가 눈물이 나네. 앞으로 이 차민걸은